지금 흙이 젖힌 자리가 선수죠? 그렇죠, 선수죠. 백은 뭐 이런 정도로 뛰어서 받는 것이 무난해요. 여기를 뭐 막을 수도 있는데 막으면 끊어서 부분적으로도 수가 나고요. 아, 그렇죠. 부분적으로도 수가 나고 이거 말고도 여기 호구가 완벽하게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전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. 네. 네, 백의 경우는 지금 꽉 막는 거는 조금 안 좋습니다. 네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네, 역시 막지 않고 뛰어서 응수를 했고요. 흙은 이제 중앙을 어떻게 막아 갈 것인지가 관건이겠네요. 네,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. 흑 입장에서는 중앙이 어떻게 해서든지 막힌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좌변의 집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마지막 하나, 이건 둘, 일단 이런 데 셋, 끊으면서 넷, 시간 연장책 다섯, 겸뭐 백의 응수를 좀 여섯, 물어볼 거예요. 일곱, 여덟, 아홉. 아, 그냥 이것도 뭐 선수입니다.